성령, 성령, 성령 빼놓고는 아무 말도 할 것 없습니다. 아멘. 한때 어느 날 우리 빌라델 베이에 큰 광고가 아주 요란하게 났어요. 요란하게 났는데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런데 그 광고가 아주 멋있는데 어떤 한국 목사님이 별 네 개를 들고 아마 아시는 분들은 별 네 개를 들고 또 그 우리 교회에서 보수층에서 이름 좀 있다는 분은 별 세 개를 들었거든요. 품목이라고 해가지고 광고가 나가지고 큰 교회를 두 개 들려가지고 막 뭐 부엉에다가 쇼해요. 그때는 근데 여러분 미국 품목은 별 두 개가 최고는 없습니다. 그 당시 지금은 세 개가 됐어요. 근데 벌써 10년 전에 우리 한국 목사님들 중에는 별 네 개 달고 별 세 개를 달고 어떤 여자 목사님은 또 별 두 개를 달고 저 아프리카에 가서 사역을 하는 것을 신문에 만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부흥회 하는데 여자 가수, 여자 가수까지 해가지고 하여튼 빌라델피아 뒤집어 저게 빌라델피아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두 군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군목 출신입니다. 그래서 내가 군목 본부에 전화해서 이 사람들 미국 배우는 한국 배우하고 달라요. 그래서 사진 찍고 그랬더니 이 사람도 정복 입었을 때 자기네들 뭐하러 보내니까 정복 입었을 때 보내라고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분이 전 페이스 신학교에 지금 교수로 27년 있다 지금은 이사들입니다만 우리 학교 출신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전화했지. 당시 지금 오늘 저녁에 잡아 보니까 정복 입지 말라고 그렇기 때문에 했더니 그리고 교회 연락해서 이거 아닙니다. 이거 전부 다 쇼입니다. 이 사람들이 결과 가짜 별입니다. 남자들이 세상에 대해서 남자는 여자들이 별을 달기 위해서는 자기 평생을 바치하죠. 딸까 말까 돼. 우리 목사님들이 왜 가짜 별 네 개를 딱 달고 별 세 개를 달고 여자 목사가 별 두 개를 달고 아프리카 저 가난하고 이런 데 가가지고 돈 몇 푼만 주면 사회 멋있게 하겠다. 국민들 잘 먹어. 이래 사진을 찍어가지고 사기청에서도 거기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가짜 목사가 무슨 성령의 충만함을 줘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런 시대에 살고 있고 너무나 정말 유명해지기 바쁘고 인기 위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다 보면 아마 천국문이 아니라 지옥문은 제일 가깝게 와서 주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아멘.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한국에 육군참모총장 지내신 장로님하고 부관하고 왔어요. 목사님 이것 좀 제자들하고 한국 목사님들한테 소령, 중령, 대비, 품목점을 다 팔아먹은 거예요. 그러니 한국에 한때 밖에 뒤집었어요. 그래서 한국 장성, 은퇴 장성회에서 이 사람들을 고발했는데 어떤 고발을 해놨는데 없으니까 나한테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 군복을 다 그냥 벗기고 그 중에 몇 사람은 또 기소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이게 어디서 나는 거냐면 저 미국 루지애나 시골에 육군 중령으로 군복 은퇴하신 분이 제한 군인들 모임을 했는데 거기서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다 뭐 non-profit organization 해가지고 뭐 신문에 그런 사람이 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한국 장성 은퇴하신 분들이 이 사람들을 고발해가지고 그 사건이 터졌는데 그래서 그 중령한테 전화했어요. 너 왜 한국 사람들한테 이 계급장을 이 마음대로 파냐니 자기는 계급장 파는 적도 없다고 우리는 액팅이다. 액팅은 이건 가짜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네들 그룹 안에서 줄 수 있는 권한인데 이거는 현역이 아니고 이거는 계급처럼 할 수는 없다 이거. 그래가지고 한국에 한번 청소하고 요즘은 가짜별 다른 목사들이 안 난다. 한때는 가짜별 목사들이 엄청 복음 가수들 들고 다니면서 미국을 완전 다 휘저졌어요. 아마 이 안에 웃으시는 분은 지금 누구 말하는지 알 거예요. 한국의 유명한 목사도 별 세 개 달고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 펜타곤에서는 내가 고발했네요. 여러분 우리 만나는 성령인데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뭔지도 모르고 전부 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시라 오늘 저녁에 아멘. 네. 오늘 우리 한국에서 오신 대개 부흥연수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대로 정말 귀가 열리고 눈이 밝아지고 아멘. 좀 성령에 시키는 대로 만족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거 너무 문학적으로 하지 말고 어? 참 어떻게 살림꾼들이 설교를 더 잘해야 되나 보니까 어? 저는 이제 미국 생활이 원래 61년 전인데 그래 한국말도 이 띠라고 영어도 못한 거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 그거 보니까 아 진짜 살림꾼들이 진짜 이 안에 참 교육자들이죠. 예수 안 믿는 목사님들 너무 많아요 보니까. 근데 설교는 이 사람들이 너무 또 잘해. 그래서 제가 어려서 미국 와가지고 하면서 한국 목사님들 세계에 들어가서 많은 목사님들에게 좋은 목사님들, 좀 훌륭하신 목사님들한테는 무릎을 꿇고도 배웠지만 참 가짜 목사님들. 예를 들어 제가 한국에서 대학 예수교 자녀들과 합동 교단에서 미국에 두 개 노예를 만들어 줬습니다. 서부에 하나, 동부에 하나. 저는 어쨌든 어디만 이든이 없어요. 항상 뭘 갖다 드십시오. 노예에 가져다 놨는데 노예장이 됐어. 그러니까 노예에 참석하는 나를 노예장 시켜가지고 뭐 돈 내라고 해 다른 게 아니야. 지금 제가 총회장입니다만 뭐 가는 데마다 손 벌려보면 뭐 있으면 주지요. 난 돈 많은 목사로 아주 소문이 나더라고. 나는 풍성합니다, 여러분. 달라는 사람이 거절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기로 주라. 그러면 내가 흔들고 넘치게 주라는 데 이 성경 구절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달라는 쪽은 줍니다. 할렐루야. 내가 세상에 나올 때 빈손으로 왔는데 뭐 내 거 아닌데 주만 어때요? 우리 저 한기부 이사장님, 송인혜 목사님 나한테 너는 미국놈이라 그래, 나한테. 너는 미국놈이라고. 예, 껍질은 한국인데 속은 미국놈 쳐도 제 생각에도 그래요. 저는 노예를 시켰어요. 이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 축에서 6개 정식 노예를 서부 노예, 동부 노예 만들고 제가 7년째 되는 해에 노예장이 됐어요. 내가 오늘 노예에 가면 노예장 시킬 기회가 있어야 안 나갔어요. 안 나가면 노예장을 시켰어. 그러놓고는 어? 우리 저기 신문기자 전에 방송도 왔었는데 그때 같이 갔어요. 근데 아유 나랑 그냥 저들이 다 나랑 똘나는 거 전혀 부리 먹으려고 그래. 어? 그 지들 많은 들으면 또 나한테 시키려고 그래서 응? 안 되겠어. 나는 야 내가 언제 노예장 시켜달라고 그랬는데 너들 왜 너들 만들었느냐. 목회도 안 하면서 교단에 들어올 사람 시비 다 하고 뭐 뒤로 조금 주면 그냥 받고 안 되는 것도 받고 되는 사람도 틀려서 안 되고 이게 정치꾼들이 하는 거예요. 정치꾼들이. 근데 이 성령에 대한 설교는 제일 잘했던 이 사람들이. 응?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노회장이 됐어요. 노회장이 돼가지고 첫 노회를 우리 노회원도 저기 계시던 첫 노회였는데 우리 교회 저 전임 노회장님이 6명이에요. 근데 5명을 갖다가 제가 노예 하나가 제가 제명을 시켰어. 목사한테 제명을 시키지 않잖아요. 그것도 정교 노예장 6명이 5명을 제명시켜놓은데 노예가 부서질 수밖에. 차라리 이럴 바에 부서지는 게 낫다. 그래 기도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지고 그 후로부터 노예들이 정말로 합동축 목사님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아주 노예가 튼튼하게 세워갑니다. 뭐 내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실력 있고 모든 걸 갖춘 사람인 사람들은 쉬운 걸고 조금 부족한 사람이 돈 좀 가지고 받아가지고 자기네들이 제가 자기네들이 면민이 모여서 노예를 꾸려가려고 그랬는데 제가 몇을 잡았습니다. 노예 하다가 노예 중단시키고 7개월 돌려가지고 노예장 5명을 제명해놓으니까 시무리고 뭐 야단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더욱더 노예가 튼튼하게 자라가는 것을 저는 자랑하고 싶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오늘 성령이 어떻게 오실 거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한 적 없어요. 네? 노아의 방주 120년 동안 비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못할 때 비를 맞았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의 천군 천사와 함께 때 나팔 소리 들을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삼수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걸 믿으시면 한번 아멘합시다. 네. 우리는 그런 나팔 소리 들어본 적도 없고 노아는 비를 구경한 적도 없고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실 거다 내가 그러면 내 이름으로 성령이
몇 명이 남아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오늘 본문의 성령이 임했던 것입니다. 아멘. 왜? 성령 받기 전에 너 나가봐야 마귀한테 져, 귀신한테 져, 다른 이론에 져.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그렇겠어? 예루살렘하고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왜? 내가 너에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름 제자를 전도하러 보낼 때 뭐 해줬어요? 예? 귀신 쫓아내고, 예? 병든 자를 고치고, 약한 자를 다 고치는 이런 권능을 조선에 보냈습니다. 할렐루야. 기다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신 보혜사 성령이 내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너는 나가봐야 쭉쭉부터 너들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가. 기다려. 기다려. 근데 오늘날 우리는 기도해서 성령을 성령 체험을 그냥 그냥 성령을 어디 가서 이론적으로 배워가지고 어디로 그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 받으시기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들어오면은 뭐 여러 종류의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강도가 함께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읽어볼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역사. 하지만 이게 몇 시에 끝나죠? 6시? 그럼 5분 남았네. 나 앞에서 답을 하는 설교하러 가 있고 지금 5분 전인데
장모님들한테 우리 문 앞에서 쳐다 보초선 거예요. 우리 교회 누가 들었는가.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저를 참가하는 전도사님이 어느 날 찾아와서 한 1년, 2년 같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 교회 떠나야 되겠습니다. 왜요? 목사님, 이제는 목사님, 목사님 설교 서론도 없고 본론도 없고 결론도 없고 전차 설교라서 이제는 정말 목사님 못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여기 설교직이니까 설교직 구분을 사왔더라. 목사님, 이건 좀 읽어보고 설교하시죠. 내가 전차 설교를 해요. 사람이 밀려오는데 감당을 못해. 1년 반 만에 250명보다 2년 내니까 400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야. 나는 그냥 예배만 끝나면 그냥 반바지 빨아보고 축구차로 가면 장로님들 와서 목사님 제발 우리 세면을 보다 이제 좀 이거 하지 말라고. 아니 장로님들이요 많이 모이니까 나는 갖다가 자꾸 환상을 해요. 이것도 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그래서 한날 당회를 했어요. 저는 아직까지 당회 사실 당회 영혼을 모릅니다. 가세요 무슨 동의하시는 이것만 몰라서 그냥 예스요 노요 그러는데 우리 장로님 6명을 다 불러놓고는 장로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 또 인연이 있으면 내가 보니까 장로님들은 중학교 3학년이고 나는 국민학교 3학년이니까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나도 너무 재미있게 일어나는 걸 배우고 그러니까 장로님 이제 우리 다 헤어집시다. 그리고 장로님 나중에 내가 좀 철이 들고 목표를 찍으면 장로님 우리 다시 만납시다. 장로님들 다 알아가다 그랬어. 그랬더니 그 장로님, 수석 장로님이 목사님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절대 말을 못하니까 목사님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시라고. 그 장로 6명이요 다 목사가 됐어. 장로님 6명 다 목사였어. 근데 이 사람들이 말 안 하니까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은데 교회가 술렁술렁이야. 400명인데 조직도 없지 구역도 모르지. 내가 신앙생활 해봤어야지. 하루아침에 미쳐가지고 식당으로 메고 다니는데 그래서 지금 느끼는 참 원로 장로님들의 말을 들을 걸 하죠. 그분들이 다 목사가 됐어요. 그 왜 목사가 됐냐고 그러니까 한 목사님부터 사람도 목회하는데 우리는 그래도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는데 대표 못해서 목사를 했는데 안 됐대. 그 목사님이 너무 독자하기 싫었는데 자기랑 가서 이렇게 신사적으로 하는데도 아이 장로들이 와가지고 자기 독자한다면서 이제 목사님 마음을 알겠습니다.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아멘. 권능 받아야지 전도됩니다. 전도는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나가서 잡으세요. 손잡고 기도하세요. 아멘. 그리고 반드시 우리에게 귀신 쫓아내는 권세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모든 병을 고치는 권세 주셨어요. 예수님께서요. 네가 진짜 나를 믿고 네가 내 말이 네 안에 있으면은 내가 하는 그것을 너희들도 다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는 귀신 쫓아냈습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한 시간 설교하나 5분은 설교하나 역사는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설교 잘해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대답을 안 해주면은 이 설교 그거만 치고 마는 거예요. 아니 가짜 명령도 쳐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사람 모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내주는 그 사람한테 내가 별 4개짜리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목사님 왜 아시만 안 보내 그러십니까? 그냥 좀 넘어갑시다. 그러고 보니까 이 사람이 저게 라스베가스에서 이 카지노 딜러 하다가 어째 목사들을 왜 또 목사들이 카지노 딜러 했더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목사님 내가 목사님 아시는 분 누구누구도 아는데 목사님 그냥 좀 넘어갑시다. 이게 더 이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문하기 시작해서 봐야죠. 그래가지고 지금 그분들이 학교에 싹 사라졌어요. 미팔근에 딱 끝났어요. 헌병대에서 다 좀 다 뺏었어요. 사랑하는 소명입니다. 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마쳐주고 다 진행이 되는데 여서 간단합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네.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그럼 권능 받아가지고 주문에 넣지 마세요. 행하시길 바랍니다. 네. 믿는 자의 받을 표현이 이거였어요. 예레미야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불렀어요. 믿으시면 안 합시다. 네.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어린아이나이다. 어린아이로 말하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했어요. 응? 내가 너를 뭐 너의 모태에서부터 내가 너를 특징했고 예레미야 1장에 보면은 내가 가라는 곳으로 너는 가라. 그리고 내 입에 내 말을 줄 테니까 가서 전하라. 할렐루야. 가서 전하라. 그러고 뒤에 따른 말이.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여 주리라. 염려하지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예? 저는 오늘까지 빌라에서 아주 별나먹게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평신도들은 다 생각 안 해요. 집사 직분 받은 사람 이상 11절 맨날 월요일에 무슨 일도 11절 받으러 집으로 갑니다. 11절 받으러 가요. 하면은 이제는 알아. 아유 우선 죄송합니다 하고 설정 내놓는다고. 왜? 그 돈 내는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예? 나 한국 가면 돈 많이 줘요. 목사님 나 돈 많이 받죠. 예? 한번 막 부엌 가면 어떤 데는 1,000만 원 주는 데도 있어. 어? 근데 막 불러가. 근데 그거 나 투도 손도 안 되고 교회 갔다 다 냈어. 그럼 우리 교회 빚 팬데믹 오기 전에 다 갚았어요. 예? 교회 빚 다 갚았다. 내가 한국에 은혜 끼치고 다녔는지 돈 벌려고 다녔는지 지금 와서는 내가 헷갈립니다만 할 수 없어요. 한 달에 5,800불 몰개지가 나는데 돈이 있어야지. 손도도만 한다고. 그러니까 한국에 가면 돈만 준다 가서 받아와서 몰개지 내고 받아와서 몰개지 내고 이래가지고 뭐 교회비 쌓여봤습니다. 여러분 권능 받으십니다. 네. 귀가 열어져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엄청 듣는 귀가 열어져야 됩니다. 네. 그리고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네.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이번 이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귀가 열리고 네. 여러분들의 눈이 뜨시고 네. 성령의 식지수만 따라서 각 방언을 하는 거예요. 방언이 하늘나라 방언만 방언 아니에요. 영어도 좋고 어떤 할머니가요. 아들이 신학교 다녔어. 전쟁은 신학교 동산에 와가지고 할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가만히 가서 들어보니까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그 이 노인네가 I love you가 뭔지도 모르고 계속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네? 하느님은 아십니다. 그 어머니가 드리는 기도가 뭔지도 아십니다. 그런데 네? 그분은 I love you가 뭔지도 모르고 계속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시리아에게 예레미야가 그 숱한 고난 11년 동안 연단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도 내주는 거잖아요. 내가 당신에게 말해도 당신이 안 들었는데 왜 또 말하는 거냐니까. 그럼 당신이 내가 이번에 하나님 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을 하면 당신 나 안 죽인다고 약속하라고. 시리아가 근데 죽을까봐. 시리아가 그런데 내가 천지를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맺고 내가 널 죽이지 않겠다. 그러고 전하는 말을 줬더니 시댁이가 너 나한테 말해. 나 아무것도 말하지 마. 내가 그 대신 너하고 약속시키고 너 안 죽고 살려준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말 시댁이가 와가고 정말 이 예레미야는 미워도 다시 안 됩니다. 그렇게 불러가고 그렇게 갖다 가두고 잡아가두고 그래도 미래에 또 혹시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말 할까봐 불러다가 듣고는 내주고 끝내 말 안 듣다가 자기 눈 앞에서 부하도 죽고 시댁이와 두 눈이 빼앗아가지고 바벨론을 끌려가는 걸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고집 부리지 맙시다. 너는 가! 어디로? 복음 전하러 가! 네. 가서 뭐 전해? 내가 너에게 준 말만 전해! 그다음에 네. 내가 너에게 준 말만 전해! 쓸데없는 철학, 쓸데없는 코미디 하지 말고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네. 이번 성에 눈을 뜹시다. 길을 청소합시다. 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늘나라 밤은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할 수 있는 기도가 열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